안녕하십니까. 복현하는 원장 수용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팔꿈치 관절에 있어서 기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에 있어서 기형 관절을 남자분들은 이 팔꿈치 요골 부위가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켈빈 기형이라고 해서 팔꿈치 전방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켈빈 소청처럼 위쪽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같은 경우는 이 내측 부분이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내측 부분이 벌어져서 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외반주라고 있습니다. 이 켈빈 기형과 이 외반주가 남자 여자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켈빈 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 요골두 부분이 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염, 테니스 엘보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일단 팔꿈치가 다 펴지지가 않고 여기에 관절의 뼈와 이 상완골과 요골에 충격이 많아서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는 방법은 통증을 줄이고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팔꿈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썼을 때, 팔꿈치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팔이, 이 켈빈 기형이 되면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 자체가, 이거를 회내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손목에 있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를 회외라고 그러고, 이렇게 회내가 되는데, 켈빈 기형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회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어버리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가운데서 이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려주는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치료를 하시고 내가 평상시에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근육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본적인 거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내가 좀 다른 근육들을 풀고 통증이 없게 되면 좋은데, 약간 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더는 여성분들이 주로 많은 경우인데요. 외반주입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 내측이 늘어나고 외측이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관절이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딱 누워보면 팔이 이렇게 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쪽이 많이 늘어나고 바깥쪽이 작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왜 팔꿈치에 엘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오냐면 들어버리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몸을 기대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외반주로 테니스 엘보가 오든지 관절에 염증이 오면 통증을 치료하고 나서 아까 켈빈 기형하고 반대로 이쪽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바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뭔가를 들 때는 항상 팔꿈치를 감아서 안쪽으로 회내를 시킨 상황에서 들어야 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가지고 뭐 대학생들 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쪽 부분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몸에 붙여서 체관의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여성분들이 되게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반주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들때 팔을 안쪽으로 감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팔꿈치가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가는 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감아줘서 팔에 붙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조금이라도 바꿔주게 되면 관절의 변형을 조금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치료는 치료고 자기 팔 모양이 어떤지 팔꿈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한번 자세를 조금 교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